군산시 의원이 동료 의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었습니다. 군산시 의회 김영일 의원은 지난 18일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장 밖으로 나오던 중 회의에서 발언, 발언권을 제한한 데 불만을 표하며 상임위원장인 지혜춘 의원의 얼굴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지혜춘 위원장은 즉시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가운데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는 김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제대로 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